안녕하세요, 요맘이에요. 다이어트는 평생 따라다니는 숙제 같아요. 힘든 운동에 먹고 싶은 음식도 실컷 먹지도 못하고. 혹시 퍽퍽한 삶은 달걀만 드시고 계시나요? 우리 맛있게 다이어트 해보자고요. 달걀로 맛있는 다이어트 요리 만들어 볼게요. 냄비에 물 붓고 식초 3스푼, 소금 1스푼 넣고 계란 넣고 10분간 삶아주세요. 영양부추, 대파 다지고 청양고추, 홍고추도 다져주세요. 표고버섯 잘게 다져주세요. 참치캔 기름을 꼭 짜주세요. 10분간 잘 쪄진 계란 건져 찬물에 빠르게 식혀주세요. 껍질 깐 삶은 계란 반으로 잘라주고 볼에 노른자만 모아주세요. 참치, 다진 야채와 계란 두개 흰자만 분리해 넣어 잘 섞다가 표고버섯 넣고 후추 조금, 굴소스 1스푼 넣어 간합니다. 준비된 계란 반죽 노른자 크기로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. 동글동글 계란 참치 볼 흰자 안에 쏙 넣어주세요. 찜기에 참치 품은 계란 담고 7분간 잘 쪄줍니다. 소스로 물 7스푼, 맛술 1스푼, 간장 2스푼, 설탕 1스푼, 불 끄고 전분물 조금 넣고 마지막으로 참기름 1스푼 넣어주세요. 참치 품은 계란에 소스 쫙 뿌려주고 영양부추, 홍고추 토핑 올려주면 완성! 부드럽고 담백하고 단짠단짠 소스와 매콤한 청양고추 덕에 참치 품은 계란 술술 넘어갑니다. 우리 이제 맛있게 다이어트 해요.